그리고 뒤에, 와. 아니, 진짜 제가 죽기 전에 GDC가 여기 해석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난 여기서 GDC 진짜 천재 같다 생각했어. What's up, everyone? This is Tina from Korea. 안녕하세요, 여러분. 티나입니다.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자기 효능감이 낮았던 적이 있었나. 지드래곤의 신곡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제목이 홈 스위트 홈이라는 노래인데요. 제가 커뮤니티에 글도 올렸었는데, 아니, 내가 영어를 이렇게 못했었나? 자괴감이 들게 하는 가사였어요. 홈 스위트 홈 노래 설명글을 좀 보면, 홈 스위트 홈은 곡 제목 그대로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의미로 즐거운 나의 집인 팬들 곁으로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팬들과의 깊은 유대감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팬들과 대중의 곁을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다는 메시지를 담아 무대 위에서 자유롭게 뛰놀며 즐기는 듯한 가사와 리듬을 통해 듣는 이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이는 빅뱅의 짙은 노스텔지어를 풍긴다. 아, 그래요. 너무 좋은 설명이야. 근데 이 설명을 읽는다고 가사가 이해되진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가사가 이게 번역의 문제야? 그러니까 이게 영어란 언어의 문제가 아니야. 아, 저는 어쨌든 오늘 해석 자신 없습니다. 근데 아, 여기서 더 해석한다고 뭐가 더 나올 것 같진 않아. 댓글로 많은 분들이 해석을 완성해 주실 거라 믿고 우리 원래 같이 하는 거잖아요, 해석은. 바로 홈 스위트 홈 가사 해석 시작하겠습니다. Let's get it started. 네, 여러분, 제목 먼저 볼게요. 제목. Home, Sweet Home. 이 표현은요, 옛날부터 굳어져 있던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 Home, Sweet Home은 사실 노래인데, 이 노래는 여러분들 무조건 태어나서 한 번쯤은 들으셨습니다. 이게 홈 스위트 홈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말이 있어요. 바로 즐거운 나의 집으로 번역이 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말을 정말 예전부터 들었어요. 저는 영문과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부터 이 번역이 정말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냐면 이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건이홈 스위트 홈의 이 감성을 담지를 못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네가 해보던가라고 하면 저도 사실 할 말은 없는데 저는 약간 차라리 조금 요즘 말로 해석을 하면 아, 집이 최고다. 약간 이런 말이에요. 약간 좀 상스러워졌는데 살짝.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 전쟁을 나갔다 생각해 볼게요. 말도 안 되는 고난과 역경의 길을 한참을 걷고 집에 돌아왔어. 근데 이 집이라는 건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 하우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의 가족, 가정이 있는 내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가족 구성원이 없어도 내가 정말 내 집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돌아왔을 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감정이 홈 스위트 홈에 녹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아, 우리 집 진짜 존잼, 우리 집 너무 즐거워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래서 왜 이게 즐거운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을까? 저는 예전에 들었을 때부터 너무 아쉬웠어요. 즐겁다는 의미가 아니야. 고단한 하루 끝내고 딱 집에 들어오면 와, 집이 최고다. 내가 어딜 가던 낯선 곳에 갔던 다시 돌아오는 곳은 결국 내가 찾는 곳은 어디야? 내 집, 나의 가정, 나의 고향인 거예요. 이런 되게 복합적인 서사를 갖고 있는 말이 홈 스윗 홈이라는 말이고, 그래서 아마 GD가 이거를 노래 제목으로 차용을 했겠죠. 저는 노래를 딱 처음에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제가 파워도 해석했잖아요. 제가 파워 처음에 딱 들었을 때는 약간 GD의 솔로곡의 하드코어 느낌이었어요. 저는 약간 크레용 같은 노래 좋아했거든요. 크레용도 되게 약간 시끄럽고 세잖아요. 근데 크레용보다도 더 하드코어한 노래라고 생각했던 게 파워였습니다. 그런데 홈스윗홈은 딱 들었을 때, 아, 이거 빅뱅 노래다. 분명히 신곡이잖아.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았어요? 이거 분명히 신곡이다? 근데 빅뱅 노래야, 이거는. 그래서 이제 노래 소개말 마지막에도 노스텔지어라는 단어를 쓴것 같고, 처음에는 대충 이렇게 한번 딱 들었을 때, 아, 가사 해석 진짜 만만할 줄 알았어. 진짜로. 근데 후두려 맞아가지고 저 지금 기죽었어요. 근데 자신 없어도 가는 거야. 댓글로 우리 가사에서 같이 해봐요. 여러분, 이 노래의 키워드를 제가 한 3개 정도 꼽았어요. 3개를 꼽은 이유는 이 노래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3이기 때문인데, 어쨌든 첫 번째는 집, 홈이죠, 홈. 두 번째가 3, 그리고 세 번째가 팬입니다, 팬. 우리 VIP 분들이겠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키워드 3개를 갖고만 계셔도 아마 혼자 해석도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 키워드, 집, 3, 팬.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오늘 가사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You say it's changed. 뭔가 다 변했다고. 예전 같지 않아. 그때랑 달라. Show must go on, behave. 라고 누군가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둘다 저는 해석이 된다 생각해요. 내가 그 말을 듣고, 모든 게 변했어. 이제 예전 같지 않아. 라는 말을 듣고, 내가 한 말일 수도 있고요. 이 상대방이 모든 게다 변했어. 근데 쇼는 계속 돼야 되니?
behave 라고 하는 걸 수도 있고 근데 뭐 어쨌든 show must go on은 뭐 되게 유명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팝송 이제 K-POP까지도 많이 등장하는 건데 보통 어떤 맥락을 갖고 있냐면 그래도 인생은 계속된다 약간 이런 느낌을 좀 담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무대 시작합니다 들어가세요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인생이 날 힘들게 하고 지치고 막 별의별 난리가 있어도 쇼는 계속 된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저는 그거보다도 그 뒤에 있는 말이 저는 더 좋았어요. behave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이게 GD가 본인에게 채찍질하는 단어라고 조금 해석이 됐어요. 그냥 저의 해석이에요. behave 라는 단어는 단순히 뭐 준비해 이런 말이 아닙니다. 너 똑바로 행동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무대에서 준비 제대로 해. 또 정신 똑바로 차려. 이제 화자인 GD가 본인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고 이 청자가 모든 것이 변했지만 너 무대 서야지 정신 똑바로 차려.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랜만에 옛 노래해. 해 안 들리지 않아요? 나만 안 들려? 오랜만에 옛 노래 하고 끝나잖아. 그러면서 진짜 옛날 노래를 하죠. 그러니까 이 지점이 재밌는 거야. 이 노래가 빅뱅 노래 같잖아요. 빅뱅 노래 같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옛날 빅뱅 노래들과 비슷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옛날 노래, 2010년대 초반 노래를 듣는 것 같죠. 모든 것이 변했지만 쇼는 계속돼야 되니까 내가 똑바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무대에 서서 진짜 오랜만에 옛날 노래 불러드립니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요? I'm feeling like I never left. That's right, I never left. 재밌잖아. 재밌잖아. 저는 여기서 약간 무슨 가사가 생각났냐면 제가 블랙핑크 좋아하니까 컴백이 아니야. 떠난 적 없으니까. 이 가사 되게 재밌어 하셨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 느낌이에요. I'm feeling like I never left. 나 떠난 적이 없는 것 같아. 나 정말 오랜만에 노래 서는 거고 모든 것이 변했잖아요. 근데 나 떠난 적 없는 것 같은데? 하더니 뒤에 확언으로 바뀌어요. That's right. 아 맞아. 나 떠난 적 없구나. 라고 바뀌는 지점. 아, 너무... But you ain't know, okay? Then lights, camera, act like you know. 전 여기 진짜 재밌었어요. 처음에 여기 딱 봤을 때 너무 재밌었어. 자 우선 But you ain't know. 하지만 너는 모르지. 내가 떠난 적 없었다는 걸 너 모르지.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lights, camera 뒤에 나오는 말이 원래 뭐여야 되냐면 action입니다. Lights, camera, action. 착착. 제시 노래 나오죠. 제니 노래도 나오죠. 원래 이게 세트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레디, 액션 약간 이런 말인데 이게 세트란 말이야. 근데 액션이 나올 것 같았는데 act like you know 이렇게 말을 바꿔버리잖아. 너 아는 것처럼 잘 행동해. behave 해. show must go on 이잖아. 이런 게 재밌고 재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와 이거 너무 재밌지 않았어? 나만 재밌었어? Don't play on me, no we're Airbnb. You're homeless. 나 무주택자인 거 어떻게 알아? Don't play on me. 그러니까 나한테 장난치지 마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약간 조금 세게 해석하면 나한테 까불지 마. 우리는 에어비앤비고 너는 집이 없잖아. 제가 이 노래 키워드 중 하나가 집이라고 했잖아요. 집. 집 얘기가 나온 김에 집이 뭐냐면 정말 막 고난과 역경을 딛고 막 진짜 뭐 막 억까 당하고 막 미친 지랄을 다 겪고 나서 홈 스위트 홈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이 집은 뭔가 딱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에요. 그냥 팬들 곁인 걸 수도 있고 그게 무대 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빅뱅이 집일 수도 있고 이 팬들이 있고 빅뱅이 있는 곳이 GD의 홈이다. 이런 식으로 노래가 계속 이어지면서 아마 팬분들이 정말 많이 울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뭐라 얘기하면 우리는 에어비앤비 우리가 에어비앤비고 너희 노숙자잖아. 그러니까 안 좋은 의미의 노숙자 이런 게 아니라 너희 집 없잖아. 너희 어떻게? 우리한테 와야지. 우리가 너네 집이잖아. 그리고 워드플레이 당연히 들어가죠. B&B 뭐야? 빅뱅이잖아. 에어가 붙었는데 뭐 당연히 그 에어비앤비라는 그 서비스 그런 것도 좀 생각나지 않아요? 여러분 맥북 에어 이런 거 있잖아. 에어 이런 게 붙는 게 약간 좀 가벼워지는 이런 느낌이 좀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빅뱅 에어 버전이야. 약간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없어진 동안 VIP들 갈 곳이 없었잖아. 우리 에어비앤비니까 얼른 우리한테 오세요. 그리고 이 뒤가 아니 진짜 제가 죽기 전에 GD씨가 여기 해석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눈 감는 그날에도 이 가사가 생각날 것 같아. 그래서 뜻이 뭐였을까? 덧박치는 건 이 뒤에 이 가사 뒤에 Now you know it이 날 더 미치게 해. Now you know. 이거 보통 언제 나오냐면요. 가사에 뭔가 숨겨졌을 때, 이 펀치라인이 뭔가 막 숨겨져 있을 때 이런 말 보통 나와요. Now you know. 이제 이해했지? 제가 이 Now you know 딱 들었을 때 I don't. 아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요? 약간 이런 느낌. 아 뭐 이런 건 알겠어. 뭐 혼비백산, 뭐 산해진미, 도레미파시도에 솔라가 빠졌다. 제가 해석한 건 아니고 저도
유튜브였나 어디 그래서 본 건데 도레미파에서 솔라가 빠져서 그 솔라가 뭐야 태양이 되나 솔라 시스템 솔라 그 태양이 빠져서 혼비백산해진 미장센의 해진 해가 졌다 그래서 밑에 솔라가 빠졌다 뭐 이거라고 하는 해석이 있었는데 저는 딱 그걸 봤을 때아 이거구나 싶지가 않았던 게 왜? 가 해결이 안 됐어요. 왜 해가 빠진 솔라가 빠진 그게 무슨 의미인데? 까지가 해결되면 저는 이제 해석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냥 넘어가고 싶다. 나도 아무 뭐 그렇게 특별한 거 없을 것 같은데 뭐 그냥 혼비백산 산해진미 그리고 미장센이 이제 약간 심미적인 거잖아요. 보통 영화 연출할 때 그런 게막 혼비백산했다, 막 혼이 나갔다, 완전 뒤집어졌다. 그리고 솔라가 없다, 별거 아니겠지 하고 넘어가고 싶다가 또날 잡아 이 말이 Now you know it. 이제 알았지? 이해했지? I don't. 그래서 이거 가사에서 카메라 영상 찍으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지나도 난 가사에서 못할 것 같아요. 다음 verse 2. 두꺼봐 두꺼봐 came with the troops. 우리는 한국인, 대한민국인으로서 바로 생각나잖아.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집 얘기가 나온다고 했고 근데 두꺼비들이 지금 아주 군대를 이끌고 막 떼거지로 몰려온 거야. 지금 새 집을 줘야 돼. 그러니까 집이 다시 왔어. 우리 집으로 돌아왔는데 진짜 너무 많이 온 거야. 우리 지금 빅뱅이 홈 스위트 홈 집으로 금이 환향이라고 하면 조금 그렇다.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약간 이런 느낌이 저는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렇게 했는데 정말 떼거지로 몰려오는 이것도 금이 환향일 수 있겠네요. 듣고 맛보고 즐기고 한국인들이면 알아듣는 거 아니야? 씹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이 같은 광고에 이제 광고 노래죠. 근데 이제 앞에 씹고를 빼고 세 개만 남겼죠. 처음에는 그냥 뭐 라인 맞추고 뭐 하려고 했나 보다 했는데 의도적으로 세 개로 남긴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면 뒤에 또 비슷한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 네 개짜리죠. 씹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인데 하나 빼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세 개만 남겼다. 여기까지 보면은 해외분들이 약간 어떡하냐 싶죠? 아니 그들이 두꺼워 두꺼워 헌지스럽게 새집다오라 씹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이거 어떻게 이해할 거야? 아예 그냥 대놓고 레퍼런스죠? Big Bang when I shoot. 내가 이게 쏘는 거잖아. 총을 탁 쏘면 나는 그냥 빅뱅이 그냥 빅뱅이 일어나. 그리고 내가 촬영하는 거 이제 슛이 촬영한다라는 느낌도 있는데 내가 촬영할 때는 빅뱅이야. 나 빅뱅이야. 그리고 뒤에 King in the zoo, he gotta do what I do. 자, King 나오는데 파워 가사가 바로 생각이 나야죠. 파워 가사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때 King 얘기 엄청 많이 나왔었고 여러분들은 사자 파세요? 호랑이 파세요? 저는 약간 사자 파인데 어쨌든 동물원에 왕이 있는데 그 왕이 하는 일이 내가 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야? 왕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one of one, not of them 하고 mirror 라고 나오고 main the views aiming at you. 제가 저번에 그 포커 해석했을 때처럼 뭔가 되게 다중적으로 막 해석이 들어갈 것 같은데 우선 one of one, not of them 이게 뭐냐면 one of them이 아니고 나는 one of a kind야. 걔는 그냥 one of them이지.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평범하고 뭐 딱히 특별할 거 없고 그냥 저 많은 사람들 중 하나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걸 부정하고 있죠. 이런 게 아니라 나는 one of a kind야. 나는 one and only야. 2012년 미니 1집이죠. One of a kind가 바로 딱 생각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뒤에 미러가 나와요. 거울. 뜬금없죠. 우선 여기서 첫 번째는 one of one 해서 이제 거울에 서 있는 듯한 모습도 생각이 나고 홈 스위트 홈 그 앨범 사진 보면은 홈 홈이 이제 거울 보듯이 대칭으로 이루어져 있는 뭐 이런 것도 생각이 나지만 저는 뒷문장 보고 아 했습니다. Man in the Mirror 바로 생각나죠. 몰라 나만 생각났나? 저는 Man in the Mirror가 바로 생각이 났어요. Man in the Mirror는 마이클 잭슨의 굉장히 유명한 노래입니다. 그거 노래 아마 아실 거예요. 옛날에 존박에 불러가지고 한번더 우리나라에서도 좀 붐이 있었는데 근데 이 Man은 어디에 있냐면 In the Views에 있고 Aiming at You 라고 해요. 이 View는 제가 봤을 때는 조회수 얘기일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 View가 이제 막 이런 풍경 혹은 뭐 Point of View 관점 이런 말로도 많이 쓰이지만 복수형으로 쓰이는 일이 제가 생각해서 조회수 정도 생각이 좀 나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되게 인기도 많고 이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aiming at you 너를 겨누고 있다라는 거예요. aim at 하면 이렇게 딱총 같은 걸로 이렇게 딱 겨누는 거야. 화살 같은 걸로. 그럼 내가 날 겨누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너를 겨누고 있지만 이 너는 거울 속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좀 다중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Yeah, I'm aiming at a man. 그래 나는 한 남자를 겨누고 있어. 내가 한 사람을 겨누고 있어 라는 거예요. 뭐 aiming을 나쁜 쪽으로 해석을 하면은 뭐 악플러들? 안티들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냥 계속 내가 너고 너가 나인 상황 내가 나를 겨누기도 하지만 내가 너를 겨누기도 있는 그런 상황 그러더니 뒤에 갑자기 아멘이라고 해요.
에이멘이라고도 발음할 수 있는 건데 이거 아멘이죠 아멘? 아멘 아츄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게 미친 라임인 게 뭐냐면 여기 그냥 가사 안 보고 그냥 들으시면 같은 말 반복하는 걸로 들리실 거거든요. 왜냐면 발음 라임이 이렇게 제대로 등장을 해가지고 앞에 aiming at you라고 했죠? 여기서 똑같아요. aiming at you. aiming at you, amen at you. 똑같아. 아츄, 아츄가 뭐야? 재채기 하는 거예요. 애취하는 거. 애취하면 여러분 영미권에서는 어떻게 해? bless you 한다고. 그래도 뒷문장에 bless you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bless you가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뒤에 문장이 이어져. 이게 지금 막 얼기설기 설켜가지고 해석이 하나로가 안 나와요. 그냥 너무 재밌어. 이런 거 아니면 아츄 하면 뭐야? 바로 미국인들은 뭐야? bless you 이거야. 그래서 뒤에 bless you 나온 거야. 근데 bless you 하고 끝난 게 아니라 뒤에 문장이 이어지는 거야. bless you all cleaned house food. food은 뭐 약간 바보들 하고 food이나 뭐 이런 거 잘린 것 같고 너희들 다 신의 축복이 있기를 너네 힘내라.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왜? cleaned house. 자 이거 슬랭이에요. 도박 같은 거 할 때 예를 들면 도박판을 house라고 보통 칭한다고 하면 이 house가 cleaned 모두 청소됐다는 거야. 뭐야? 도박판 위에 있는 돈이 다 누가 쓸어갔다는 거예요. 내가 clean the house 했어. 그래서 house가 어때? cleaned. 너무 깨끗해. 돈이 하나도 안 남았어. 그래서 너네 집 다 털렸지? 힘내라. 그래서 bless you라고 하는 거고 재채기 아까 앞에서 재채기해서 bless you라고 하는 것도 있고 아멘이 뭐야? 아멘 기도 기도잖아요. 되게 기독교적인 말이잖아. God bless you예요. God bless you. 그러니까 뭐 이런 기독교적인 것도 이어지면서 아주 나 머리 아파. 진짜 재밌어. 해서 아마 더 나올 것 같은데 저는 여기까지밖에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프리코러스 나오죠. 여기서 이제 간드러지는 태양 목소리 나중에 대성 목소리 등장을 하는데 Golden days are still alive. 여기도 해석이 참 여러 가지가 되는데 직역하면 Golden days 하면은 이제 황금기죠. 인생의 황금기가 여전히 살아있다. 아직 안 죽었어. 우리 아직 인생의 황금기야. 이렇게 직역할 수도 있고 자 Alive라는 미니 앨범 5집 있죠. Fantastic Baby는 그 앨범이거든요. 진짜 빅뱅 날라다닐 시절. 그러니까 그때가 인생의 황금기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거고 자 Golden days. Golden days. GD. Wordplay. 분명히 가능성 있죠. GD is still alive. 이런 뜻도 있고 또 뭐가 있어? 자 황금빛. 여러분 이번에 마마 수상소감 보셨죠? 저기 보이는 노란 불빛들 VIP분들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골든 그 노란 불빛들 황금 불빛들을 또 VIP들을 상징할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수상소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 수상소감 여러분 보셨어요? 마마 이번에 수상소감 GD가 할 때 앞부분에 약간 히사시부리오 한 다음에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해요. 이거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무슨 말이야 저게? 이렇게 하셨을 건데 아마 팬분들은 바로 이해하셨을 거고 2014년 마마 때 GD가 마마 그 전용으로 랩벌스를 했던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마마 디스곡으로도 나중에 해석이 됐었는데 그때 나왔던 가사말을 앞에 이거는 진짜 그것도 진짜 재밌거든요 여러분. 아 진짜 내가 이거 가사 해석하면서 GD 옛날 노래들 해석도 되게 많이 했는데 제가 파워 가사 해석했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빅뱅 노래가 해석할 노래들인가? 입 좀 닫. 제가 진짜 해석을 안 해봐서 그렇지 GD 가사들이 진짜 노다지더라고. 미쳤더라고 여러분. 진짜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GD 가사들 해석 다 해드릴게요. 외롭다는 말 하지 마. 내가 있는 곳, 네가 있을 곳, the place that I belong. 외롭다는 말 하지 마. 왜? 내가 있는 곳에 네가 있고 네가 있는 곳에 내가 있는데 왜 외로워? 그리고 지금 황금기 안 끝났어. 여전히 살아있어. 이곳은 어떤 곳이에요? I belong. 내가 속해 있는 내 고향 같은 내가 항상 돌아가는 곳. 결국에 내가 다시 돌아오는 곳 바로 여기 Home Sweet Home 우리 팬분들 곁인 거예요. VIP 안 울었어요? 이거 듣고? 그리고 Home Sweet Home 나오고 Homesick Home이라고도 하죠. Homesick이 뭐야? 향수병이잖아. 향수병. 고향 떠났을 때 홈을 그리워하는 걸 홈식이라고 하죠. GD가 느꼈던 감정이 홈식이었겠죠. 그러니까 딱 돌아오자마자 홈 스위트 홈이라고 한 거지. GD가 이제 빅뱅을 떠나서 혹은 무대를 떠나서 있으면서 홈식이 있었던 거지. 그리고 그거는 분명히 VIP들도 있었을 거고요. Well, I said I would be back. 야, 이거 다 말투도 그냥 Well, I said I would be back. 아니 뭐 내가 말했잖아. 나 돌아온다 했잖아. 약간 이런 느낌. I'll never let you go. 내가 얘기했지. 나 너 절대 안 보낸다. 난 너 곁에 무조건 있을 거다. Pick a petal of a flower. Pick a petal of a flower 이걸로 30분도 얘기할 수 있어. 우선 꽃길이라는 노래가 좀 생각이 나는 부분이죠.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던 노래일 텐데 사실 저는 꽃길 레퍼런스도 뭐 당연히 떠올랐지만 petal이 꽃잎이거든요. 근데 a petal이잖아. 꽃잎을 하나
꽃에서 이렇게 탁 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언제 얘기했냐면 제니 UMB 가사 해석할 때 이거 했잖아. 이게 뭐냐면 영미권의 문화 같은 건데 꽃잎 하나 떼면서 날 사랑한다. 하나 더 떼면서 날 사랑하지 않는다. 꽃점 치는 거예요. 마지막 꽃잎 탁 뗐을 때 내가 날 사랑한다 라고 하고 다 끝나면 걔는 나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꽃점을 치는. 근데 웃긴 건 뭐야? 꽃잎을 하나만 떼. 그럼 뭐만 하고 끝나? 날 사랑한다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우선 꽃에서 꽃잎이 하나 떼진 거 하면 모든 지지 팬분들은 바로 그거 떠올리실 거잖아. Peace minus one. 꽃잎 하나 없는 데이지 떠올리실 거예요. 그쵸? 떠오르잖아. 그 8시 방향으로 꽃잎 하나 없는 거 떠오르잖아. 데이지의 꽃말이 여러 개가 있죠. 평화. 그래서 뭐 Peace minus one.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잖아. 30분을 할 수 있어 내가. 그래서 뒤에 뭐라고 해? 혹시나 못 알아들었을까 봐 Days you love me? Nope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Days가 뭐야? Days 검색하시면 해석 못해요 여러분. Days는 데이지의 애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Days you love me 이거 발음하면 Did you love me? 이거잖아. Did you love me? 너 나 사랑했어? 약간 과거형으로 물어보는 질문으로도 바뀌기도 하고 Nope 아니라고? 약간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뒤에 You don't love me 혹은 You didn't love me You love me not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에 한 번 더 나오죠? Well, I say I will be back. I'll never let you go. Pick a petal of a flower. Do you love me or stop? 어후, 자, 꽃이 있어. 꽃이 있어. 날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가 원래 하는 거예요. 근데 지디는 뭐만 해? 꽃잎을 하나만 뽑아요. 꽃잎을 하나만 뽑기 때문에 지디가 나올 수 있는 점의 결과는 뭐밖에 없냐면 You love me. 너는 날 사랑해 밖에 없는 거예요. You love me 나이 없는 거야. 날 사랑하지 않는다는 선택지에도 없어. 왜냐면 난 어차피 꽃잎 하나만 뽑을 거거든. You don't love me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 말이 나오지 못하게 stop 멈춰. 지디는 VIP가 본인을 사랑하지 않는 건 없는 거야. VIP도 좋겠다. 자, 뒤에 벌써 3인데 아이고 웃기다. Winner winner chicken killer 삼계탕 디너. 나 처음에 들었을 때 네? 우선 위너 위너 치킨 디너라는 영미권의 이디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라스베가스에서 옛날에 그 치킨 디너 스페셜이라는 메뉴가 라스베가스 그 갬블링 하는 곳이잖아. 치킨 디너 스페셜이 $1.79에 있었던 그 시절이 있었대. 근데 보통 베팅이 $2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이겨도 $2를 따잖아. 그러면 이 치킨 디너 스페셜을 살 수 있어. $1.79밖에 안 하잖아. 그래서 그때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위너 위너 치킨 디너. 이긴 사람은 뭐 먹을 수 있어? 치킨 디너 먹을 수 있네. 이게 왜 조금 더 유명했냐면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에서 이 말이 나와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해석이 됐는데 이제 한국어판으로 넘어오면서 정말 해석이 잘 됐어요. 누가 해석하셨는지 너무 센스 있어. 이게 딱 오늘 저녁 치킨이 딱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됐는데 딱 맞아요. 근데 그거를 치킨 디너 사이에 킬러 삼계탕 넣은 거죠. 그래서 제가 느꼈을 때는 삼계탕에 뭐 삼이라는 어떤 계속 요 노래의 소재인 하나가 등장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치킨을 우리나라의 삼계탕으로 바꾸는 거 그냥 삼계탕 이거 듣는 해외팬들 어리둥절할 거예요. 너무 재밌잖아. 그리고 하나 둘 셋 다운 이거 우리나라 말 모르는 사람도 해서 어떻게 할 거야. 자 우선 하나 둘 셋 셋 셋 셋 셋 발음은 같은데 완전 다른 나라의 말이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하나 둘 셋인 건데 이제 하나 둘 하고 셋 다운 이렇게 섞은 거. 이게 다 한국어라고 친다면 셋 다운, 셋 답다 이런 뭐 우리나라 말로도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fantastic한 teamwork. 이건 뭐 당연히 fantastic wow, baby 레퍼런스고 not many, many, more. 난 여기서 지디 진짜 천재 같다 생각했어. 진짜로 이거 그냥 가사 안 보고 듣잖아요. 해외 팬들은 무조건 이거 이니 미니 마이니 모로 들었을 거예요. 이니 미니 마이니 모 딱 그렇게 발음도 해요 지디가. 근데 가사를 보면 한국어가 섞여 있어. 그리고 그 말도 아니야. 이것만 해석하면 not many 조금 말고 많이 많이 줘 more 더 줘. 나의 플렉스나 나는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약간 이런 느낌도 있지만 영어의 표현 중에 이니 미니 마이니 모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니키 미나즈의 슈퍼 프리키 데이 라는 아 Super Freaky Day 맞나? Super Freaky Friday 그 노래에서 한번 나왔어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어린애들이 고를 때 쓰는 챈트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딱 그거 있잖아요. 저는 코카콜라로 했었거든요. 여러분들 뭐로 하셨어요? 코카콜라 맛있다 척척 박사님 하고 고르잖아. 그때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뜻이 없어. 원래 이니 미니 마이니 모예요. 근데 앞에 이니를 뺐죠. 미니 마이니 모만 넣었어요.
3개만 넣었어요. 원래 4개짜리인데 3개만 넣었습니다. 제가 뒤에 한 번 더 이런 거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그래서 이것도 3이라는 소재에, 3이라는 주제에 들어가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다음 문장 저는 해석 못했습니다. Rock, scissors, paper, toast. Rock, scissors, paper. 뭐야, 가위바위보잖아. 그리고 나서 toast라고 해요. 토스트는 뭐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죠. 토스트는 건배에도 토스트고, 그 먹는 프렌치 토스트에 토스트도 있고, 그리고 총 같은 거, 또 토스트라고 해요. 그리고 뭐, 아, 나 진짜, 나 조졌다. I'm toast.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뭐, 그거는 그렇게 유명한 말은 아니고. 우선, rock, scissors, paper는 왜 등장했는지 알겠어요. 3! 3이라는 주제에 들어가잖아. 가위바위보밖에 없는 그 놀이. 그래서 그냥, 건배, 짠! 뭐, 하이파이브! 이런 느낌으로 한 걸 수도 있고, 토스트가. 제 한계는 여기까지. 그리고 뒤에, 월화수목금토일. 월화수목의 월을 그냥, 도입부에 약간 그 삐끼삐끼 하듯이 월화수모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거를 굳이 work였다고 가사에 들어가는 거죠. 뭐야, 나는 월화수목금토일 일을 한다라는 거. They gonna wait till I'm gone. 이거는 말이 좀 이상해요. 왜냐면 직역을 하면 내가 없어질 때까지는 걔네가 기다릴 거야. 이런 뜻인데 내가 없어져야만 그들이 알 거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해석이 되는 문장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 해석 자체가 여기에 그렇게 어울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뒷문장이 진짜 재밌죠. So I came, I saw, I won. 자, 여기서도 이제 세 개, 3이라는 뭔가 소재가 드러나죠. 이거 되게 유명한 말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보통 번역이 되고요. 이게 영어가 어원이 아니에요. 영어로는 I came, I saw, 보통은 I conquered 라고 해요. conquer가 정복했다는 뜻이거든요. 보통은 이렇게 영어로 쓰이는데 이제 가끔 그냥 조금 더 라임이나 이렇게 단어가 좀 더 짧게 만들려고 conquer 대신에 원을 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지는 원을 넣는데 이게 그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진짜 유명한 그 고대 로마의 인물이 했던 명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왕국의 왕을 어떤 전쟁에서 이 카이사르가 완전히 그냥 이겨버리고 나서 서신을 보내요. 거기 뭐라 적혀 있었냐면 딱 이 세 마디 적혀 있었대.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너무 막 내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겼고 내가 무슨 전술을 써가지고 쟤를 죽였고 뭐 어떤 이런 거 없어. 그냥 내가 쓸었어. 몰라, 멋있잖아. 그래서 그게 되게 명언으로 꼽히는 말인데 이 말을 여러분 지디가 노래에서 쓴 적이 있어요. 심지어 지디가 그때 뭐라 했냐면 자기 묘비명이라고 했어. 무슨 노래냐면 인트로 권지용이라는 노래, 그 미드 핑거스 업이라는 부제를 달고 나온 그 노래에 나왔었습니다. 이 노래가 어느 부분이 유명하냐면 나 승리랑 친한데 뭐 어쩌라고요. 그 버닝썬 사건 이후로 이제 약간 바이럴 됐었고 저도 그때 이 노래를 처음 접했었는데 이 노래 뭐 얘기 나온 김에 가사 진짜 골 때리니까 한번 해석해보세요. 어쨌든 거기서 GD가 나의 묘비명이라고 밝혔고 그때는 영어를 안 썼고 이게 원문이 라틴어인데 라틴어를 그대로 썼었습니다. 어쨌든 그게 한 번 더 등장을 하죠. 그래서 내가 사라질 때까지 걔네는 계속 기다릴 거야 라고 직역을 하면 그렇게 해서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어? 내가 왔고 본 다음에 다 쓸어버렸어. 그리고 뒷문장. 와, 이것도 저는 Jesus D, what is my bun? GD면 GD지 왜 Jesus D라고 하냐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계속 듣다 보면은 Jesus 막 들리지. 근데 우선 이 뒤에 what is my bun? 이 표현은요 미국 힙합 노래에서 굉장히 많이 굳어져서 쓰이는 표현입니다. 뭐 어디선 성경이라고 어디선 셰익스피어라고 하는데 정확히 이 똑같은 말이 나온 어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말이 곧 내 본드다 이런 뜻인데 여러분 본드가 그 본드치라는 그 본드 말고 유대감이라는 본드 말고도 bond라고 하면 그 채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경제용어에서 나오는 건데 이거 해석이 보통 어떻게 되냐면 내 말이 곧 내 보증서다. 즉 그만큼 내 말은 그대로 믿어도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my word 대신에 Jesus 혹은 GD, God 해서 내 말은 뭐야? 항상 믿어도 돼. 난 말한 건 항상 지켜. GD가 뭐라 말했었어요? 나 돌아오겠다고 얘기했다 하잖아. 나 돌아온다니까? 내가 너 안 보낸다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내가 여기 왔잖아. 나는 말한 건 지켜. 그래서 나 무대로 올라가요. 그리고 쿠데쉬 이렇게 얘기하죠. 쿠데타 레퍼런스는 쿠데타 대신에 쉬를 넣었고 단숨에 호흡 곤란 who catch this 이거 해석 조금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내가 무대로 올라가서 단숨에 호흡 곤란 완전 다 호흡 곤란이야. 자빠질 거 아니야. 지디가 올라갔는데 뭐 지디가 호흡 곤란인 걸 수도 있지만 저는 지켜보는 관중들이 그냥 넋이 나가서 호흡 곤란일 것 같은데 그 뒤에 그래서 뭐라요? who catch this 이렇게 얘기를 해요. 훅! 훅이 뭐야? 이제 노래에서 따지면 후렴을 훅이라고 하죠, 보통. 저희 훅 받으세요. 훅 잡으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죠. 우리 노래 개쩔지? 우리 가사 듣고 이 catch this 이거 받아. 이거 받고 숨 쉬어. 이런 느낌도 있고 훅이 낚싯바늘이기도 해요. 그래서 낚싯바늘 던져서 이거 잡아. 너 지금 숨 못 쉬고 있지, 물속에서. 이거 잡으세요. 내가 너 낚아줄게. 약간 이런 느낌도 있고
있고 그리고 뭐 훅이 약간 우리나라 말로 훅 던지다 이런 뜻도 있잖아요. 이거 잡아 호흡곤란이니? 잡아 잡아. 그리고 뒤에 아 무대도 몰라? 너무 좋은 노래죠. 그래서 그 노래 그래서 아 무대도 몰라랑 아까 앞에 나왔던 나 무대로 올라 라인 나 무대로 올라 아 무대도 몰라 내 노래 무대도 몰라 하고 이번에 마마 인트로가 무대였죠. 자 그리고 bullshit 이게 원래 bullshit이죠. bullshit 개소리라는 노래가 있고 이거 도입부에 그 밈이 그대로 들어가서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개소리야 그거를 그대로 썼던 되게 신나는 노래죠. 이 노래도 가사가 진짜 존잼이에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 해석해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만 좀 더 들어보세요. 진짜 가사 재밌어요. We are like dead or alive. We are like dead or alive. 우리는 alike 같아. 너랑 나랑 다 같은 존재예요. VIP, 빅뱅 다 똑같아. Dead or alive. 죽기 아니면 사는 거. Your life, still life. 그래도 너의 삶은 너의 삶인 거야. 죽든 죽지 않든 우린 다 똑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인 거예요. 자, still life는 당연히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still life가 부제였죠? 그 레퍼런스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이것도 가사가 레퍼런스 천국이더라고요. 저 이제 봤는데 뭐 어쨌든 It's so nice, I miss you a lot. 이거는 그냥 진짜 편지 같은 말이죠? 너무 좋다, 나 돌아와서 너무 좋고 나 여러분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진짜 라임 하나 없는 편집말 같은 말로 마무리되는 게 저는 더 뭉클했어요. 아 뭘 알고 보니 라임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냥 I miss you a lot 이거 진짜 그냥 진심 100%지 않아? 라임 맞추려고 막 줄이고 막 슬랭 쓰고 이런 게 아니라 나 너무 보고 싶었어요. You welcome back home wherever you are. 집으로 돌아온 걸 너무 환영해. 네가 어디 있었던 간에 나 상관없어. 너무 돌아와줘서 고마워. 팬들한테 하는 말, 우리 빅뱅 멤버들한테 하는 말, 그리고 본인에게 하는 말이겠죠. We are like that all life. Your life is still with me. 너가 죽던 살아도 우리는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너의 삶은 still with me. 항상 여전히 나와 함께야. 이거 진짜 이게 사랑이 아니면 뭐야? 아 저는 근데 어쨌든 노래가 다 듣고 나서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 마지막 브릿지에 I miss you a lot 이거가 그냥 머리에 팍 남았어. 너무 캐주얼하고 그냥 편집말 같은 그냥 대화로 할 수 있는 I miss you a lot 이게 그냥 이것만 남았어요. 이 앞에 있었던 그 수많은 그 레퍼런스들, 펀치라인들, 슬랭들 이런 것도 재밌었지만 I miss you a lot 이게 진심인 것 같아서 그냥 지지가 노래에 이런 말을 쓴 적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풀 버전 영상 몇 분인지 확인하는 게 너무 무서운데 어쨌든 가사 적 다 해봤고요. 저 지금 목이 나갈 것 같아. 지난 영상 파워에서도 댓글로 해석이 정말 완성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해석을 많이 달아주셨어요. 정말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everyone and see you on my next video.